풀과 꽃들이 자라는 뒷마당. 강아지들과 함께 잡초와 씨름 중입니다. 이놈들은 밭에 싹이 나오면 더 이상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작물을 심고 싹이 나오기 전까지 믿을 세상이다. 한쪽에선 쑥을 뜯고 한쪽에선 가지를 칩니다. 아이들은 물론 신이 났습니다. 흥분한 녀석들을 진정시키고 이제 피기 시작한 철쭉과 나비들을 바라봅니다. 오후엔 상추를 심습니다. 땅에 충분히 물을 부어서 적신 다음 적당한 간격으로 홈을 팝니다. 여기 뒷텃밭에서 요만큼만 상추를 심을 예정입니다. 5월에 씨를 뿌려서 여름에 먹을 상추가 나오기 전까지 묘목을 직접 심어서 키웁니다. 봄에 먹을 상추는 이 녀석들로 해결입니다. 방울이도 얼굴 도장을 찍네요. 상추 묘목은 1,000원에 6대, 총 2,000원 어치를.